뭐 보잉처럼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애널리스트들의 픽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이번에 또 미국 형님이 소개하는 회사들은 약간 그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도 저희가 언급했던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최근에 이 이제 회사들입니다. 다운그레이드 하는 업체인데, 마이크로칩가 지금 뭐 모건스탠리도 있고 이런 회사인데, 어플라이 머티리얼 제가 제대로 썼나요? 예, AMT 이런 회사가 이제 바이에서 뉴트럴이라는, 더 이상 폴폴리오에 증가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항상 세일이 예, 아니잖아요. 세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웃퍼포먼스, 그냥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데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죠. 그다음에 칩은 웰스 파고의 애널리스트들이 overweight, equal weight,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라. 정상 범위 내에서 폴폴리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웰스 파고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는데 overweight에서 equal weight 마찬가지. 가지고는 있지만 늘리지 말자. 다른 걸 가지고 있어라. 제가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골드만삭스하고 집중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이 골드만삭스하고 실리콘밸리 뱅크. 그렇죠. 많이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예. 두 회사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희가. 하얏트도 뱅크 아메리카를 위해서 뉴트리에서 언더퍼폼. 그러니까 하얏트는 다 팔는 것보다는 줄이시는 게 좋겠다. 가지고 계시면은. 그래서 아메리칸 워러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메리칸 워러는 지금 가지고 계셔도 상관이 없었는데 다 팔고 나오지 말고 조금 비중을 좀 줄이자. 예. 비중을 좀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팔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흑과 백으로 주식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폴폴 안에서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이렇게 올 때, 또는 우리가 이 조정장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퍼포먼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 비교 평가를 하는 얘기지, 그거를 absolute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안 좋은 주식, 안 좋은 회사 이렇게 낙인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예. 그리고 한수희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워터 워크가 인더스트리가 그게 워러죠. 제가 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 회사들도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죠. 근데 그런 걸 올려 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이크로칩을 우리가 조금 줄이는 대신 줄이는 대신에 다른 거, 아바고라는 야바고라든지 그런 회사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이 많을 겁니다. 다른 방송에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을 해라. 어떤 주식이 좋다, 어떤 주식이 나쁘다는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미국 투자 행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을 좀 가지고 있느냐, 총에 따라서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섹터별로 여러 가지 폴폴리오를 짜서 아주 그 조금 장기 투자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폴폴리오 안에 아메리카 워러 중에 뭐열몇개 중에 한개 정도가 아메리카 워러인데, 좀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줄이고 그 대신 다른 섹터로 가는 것이나 또다 같은 섹터, 이런 퍼블릭 그 워러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 다른 가게 되면 기회비용, 이거는 3% 올라갈 때 다른 건7%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올려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팔고 뭐 여기서 골드만삭스를 더 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칩을 줄이면은 줄이면은 같은 반도체에서도 아웃퍼포먼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갈아타는 그걸 겁니다. 갈아타면 예. 예. 네. 물은 물로 갈아타야 됩니다. 예. 반도체는 반도체를 갈아타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비교 우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으느냐, 어떤 것이, 그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머스리컬 회사 중에, 잔슨 앤 잔슨도 있고, 파이저도 화이자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도 모더나 있고. 있는데, 모더나가 왜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다 좋은 회사인데, 모더나보다는 파이저가 낫고, 파이저보다는 잔슨 앤 잔슨이 낫다. 이런 게. 이렇게 제가 하셔서, 그래서 빠진 거는 제가 언급 안 했어요. 근데 모더나가 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항상 폴폴리오 안에서
조정, 조정을 하는 여러분입니다. 뭘 확 팔고 다른 걸 확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균형감각이 떨어집니다. 바퀴 네 개 가다가 뒷바퀴를 갈아야 돼요. 두 바퀴를 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바퀴로 갈아끼고 이러는데 똑같은 업계의 바퀴를 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조정 장애 예를 들면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봤던 게 뭘 사지? 라는 질문인데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는 게 뭘 가지고 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뭘 사지를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번개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웬만해서 뭐 한 번 오면 50개, 60개씩 질문이 와요. 그 시간을 저녁에 밖에는 없으니까 저녁에 다 들여다봐서 하나하나 다 웬만해서는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드리죠. 그러니까 그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이거 대신 뭘 넣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넣으세요. 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 있는 폴폴리오가 어떤 건지 얼마 있는지 포지션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사지라고 할 때 뭘 사지보다 내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지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포트폴리오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지 라는 걸 먼저 본 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맞게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넣고 이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목적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에 구독하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뭐 공통 언어가 뭘까? 이래서 영어다. 근데 영어를 하는 목적 있잖아요. 어떤 분은 토플 때문에 하는 분이고 토플은 유학이 목적입니다. 토플. 그다음에 어떤 분은 토익이 있어요. 지금 토익 보나요? 토익은 이제 취업. 취업이죠. 예. 취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토익이란 걸 처음 친 게 제가 30년 전에 처음에 토익 나와서 첫 920점인가 받았어요. 920몇 점. 그때는 아마 미국 처음 한국에서는 제가 뭐 1, 2위 했을 거예요. 토익이라는 걸 처음 소개했던 때거든요. 그때가. 벌써 거의 30년 전. 어쨌든 GMAT 같은 경우는 또 GMAT은 이제 MBA고. MBA이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다 토익은 있겠죠? 유학 목적이에요. 그러면 토익을 치기 위해서는 토플. 토플은 토플을 치기 위해서는 토플의 그 단어라든지 프로나 거기서 적용된 여러 가지 문제지를 사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취업을 위한 토익은 리스닝 스킬과 리스닝과 또 컨버세이션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련하는 게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IELTS 따로 있고. 그러니까 토익을 위해 토익을 준비하는 분이 토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책을.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주식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종목이 어떤 분한테는 이분한테 맞는 게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돼서 이분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미국 투자 철학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전반에 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투자하거나 투자 대행을 하거나 또는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간과하고 계속 종목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그렇죠. 꼭 이거는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종목은 그 각양각책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게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물이 저희가 아메리칸 워터웍스를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게 뉴트럴에서 언더퍼폼으로 내려갔으니 그러면 이거를 빼면은 비슷한 물 회사나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회사. 같은 회사를 했을 때 이제 균형이 잡히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아메리카 워터웍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밸류 스탁이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금씩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걸 해가지고 줌으로 뚝 바꿔놓으면은 전체적인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중심을 잡아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